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간다! 어? 여기 웬 늘보 나무가 있지? 댕댕, 어디 숨었냐? 댕댕! 정말 어디 숨은 거야? 진짜 진짜 못 찾겠다, 댕댕! 찾다 지쳐 잠이 든 구리구리와 늘보. 목가 아파. 왜 나만 안 찾는 거야? 야, 야! 아이, 나뿐 아니거든. 저리 가. 너는 어떤 나비니? 암컷 검은 표범나비야. 수컷 암컷 검은 표범나비가 암컷에게 짝짓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이야, 역시 구리구리는 똑똑해. 저건 나도 알아. 호랑나비지, 호랑나비. 맞아. 어, 그런데 이건 무슨 나비야? 난 나방이라고. 나방? 꼭 나비같이 생겼는데. 에이, 나비 맞지? 나방이라니까. 여기서 잠깐! 나비와 나방의 전격 비교! 나비는 보통 날개를 이렇게 접고 앉고 나방은 쫙 펴고 앉지. 나비의 더듬이는 곤봉 모양이고 나방의 더듬이는 두꺼운 편. 나비는 주로 낮에 활동하고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해. 아하! 그럼 이건 날개를 접고 앉아있으니까 나비인가? 나방인데. 어? 뭐라고? 날개를 접고 앉는 나방도 있어. 이렇게 낮에 활동하는 나방도 많아. 구리구리, 지금 나 놀리냐? 나방이나 나비나 날개에 비늘가루가 있고 꽃의 꿀을 빨아먹으며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아, 그러니까 나방과 나비는 닮은 점이 참 많구나. 그렇지, 꼭 자매 같다고나 할까? 그래도 밤에 활동하는 나방이 더 많아. 오랜 세월 밤에 활동하면서 나방은 시력을 거의 잃게 됐어. 대신 더듬이가 아주 잘 발달됐지. 적을 피하거나 동료를 찾을 때 더듬이는 고감도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 나방이 왜 저렇게 떨지? 날기 전에 체온을 높여주려는 행동이야. 나방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추운 날에는 체온이 떨어져서 잘 날지 못하거든. 아프아프아, 가루 무지하게 날리네. 도대체 왜 나방은 비늘가루가 있는 거야? 그 이유는 잘 봐. 어? 어? 뭘? 우와, 물방울이 다 튕겨나가네. 그렇지, 나방이나 나비의 비늘가루 표면엔 기름 성분이 많아. 그래서 날개가 물에 젖지 않지. 또 천적에게 잡혔을 때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오, 그렇구나. 우린 피 오는 거 싫어. 우린 비가 와도 괜찮지. 어? 비늘가루가 우비네? 네, 그렇지. 우리나라에는 3천 종이 넘는 많은 나방이 살고 있어. 우와, 그렇게나 많이? 근데 이건 날개 태극 무늬가 있네. 그래서 이름도 태극 나방이야. 벌이다. 벌처럼 생겼지만 나방이야. 장수 말벌과는 역시 다르지? 이건 뭐야? 호도알인가? 대왕 박각시 나방의 알이야.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알껍데기를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 열심히 복숭아 나무 나뭇잎을 먹으며 대왕 박학시 애벌레는 2개월 동안 5번의 탈피를 하지. 허물을 벗을 때마다 크기도 커지고 모습도 조금씩 달라져. 어? 지금 뭐 하는 거지? 땅 속에 방을 만들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되려는 거야. 어? 이제부터는 번데기로 지내다가 내년 봄에 멋진 날개를 가진 대왕 박각시로 다시 태어날 거야. 정말 내 따멈 친구들, 그럼.